처음으로 외국에 혼자 가는데 촬영도 처음이고 설 연휴도 끝났는데 정말 사람이 많네. 비상 상태로 인한 대기인 작업으로 약 2시간 가량 출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지금 끝나는 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Can I get a beer? I can't make my friends. I'm ready. Thank you. 국이었습니다. 전 재료로 연어 샐러드 나오는 건 정말 드문 일인데요. 요즘은 잘 나오는 건가? 너무 맛있다. 뭐 분량이 싹 나는데 김치랑 안 먹어도 맛있겠어. 안 느끼해. 짐 찾고 드디어 준비를 마쳤습니다. 와, 적도! 이 근처에 온 거 완전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지금 1월인데 이렇게 반팔 입고 영상 30도 넘는 것도 처음이고, 오늘 아침에 출발할 때 서울에서 영하 10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30도가 넘습니다. 순식간에 40도가 바뀌었네요. 환전이 앞에 바로 있는 것 같고 ESD가 3.73은 좀 비싼 것 같은데. 그러게요. 지금 4.25로 나오니까 스프레드가 좀 낮게 나오고 저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일단 더운데 좀 나가봅시다. 푹 찌는 날씨는 안만 더워요. 아, 기사가 전화 왔는데 취소를 해달라고 합니다. 억양이 너무 달라서 알아듣기도 힘들고. 근데 지금 취소를 했는데도 왜 두 번 결제가 됐는지 한 시간 동안 계속 미스가 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아까 거기가 1층이라고 하길래 1층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3층이었어요. 지금 이제 1층에 왔습니다. 나도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환장하고 미치겠네. 이 더운데 한 시간 동안 뭐 앉으실지 모르겠다. 이것도 뭐 카카오 블루 같은 거겠지. 이게 더 비싼데 이걸로 잡아봅시다. 아, 도저히 이번에 Need wearing mask in taxi? Yeah. 아, yes. 아, 우여곡절 끝에 겨우 더 탔습니다. 힘들어 뒤집어 했네요 진짜. 오케이, 굿. 아, 패드 오토매틱컬리? 예스. 아, 땡큐. 해봐 나이스. 땡큐. 니드 디포짓? 세큐리티 디포짓. 어, 하우머치? 100 링깃? 예스. 어, I have yet no 링깃. How much you use that? 23? 성금을 했는데도 디파짓이 필요하다는 조금 낯설긴 합니다. So you see? 30 years here? Yes. Okay, this is a room card. 330. Yeah. Level 3. 딱 가장 난감한 게 영어 소통에 있어서 듣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억양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영어를 교과서로 배워가지고 이렇게 억양이 다르면 못 알아듣거든요. 방 번호는 좋습니다. 제 차도 3300cc거든요.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어, 깔끔하고 좋네요. 지금 시간이 9시 32분인데요 야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나이트 투어 버스를 탈 거라서 우선은 탑승 위치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부킵 빈땅역까지 걸어서 17분 나오네요. 아니, 구글에서는 걸어가라고 나오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뒤에 차 오는가 보고 저 사람 따라가야겠는데요. 아니, 뭐 인도도 없이 이렇게 간다고? 일단 따라서 걸어가 보죠.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거리는 가깝네요. 여기가 진짜 번화가인가 봐요. 자, 유상열차도 있네. 드디어 부킵 빈땅역을 찾았습니다. 사람 진짜 많네. 이쪽이 아마 야시장 입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찾아본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I wanna US dollar to ringgit. 그 4.21. Yeah. 300 US dollar. 근데 밤이라서 그렇게 안 더울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거의 한국으로 치면 장마철 정도 수준. 아, 드디어 잘난할로 푸드 스트릿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도 많고 규모가 진짜 큰 것 같아요. 대만의 스베이 시장 갔을 때는 그 전통시장 느낌인데 여기는 진짜 푸드 스트릿 골목이라고 하는 게 더 표현이 맞겠습니다. 다양한 해산물들이 있네요.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많다는 음식점도 있고요. 한국식 포토로 있습니다. 아, 저 진짜 가보고 싶다. 이제 골목의 끝이 보이는 것 같네요. 네, 다시 한번 집도 검색하면서 많이 본 것 같고, 여기 레스토랑도 예전에 되게 유명한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좀 평가가 엇갈리긴 하는데, 일단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매력적인 게 카드 결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먹고 나서 보면 알겠죠. 우리 훈타민의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치어스. 원래는 제가 사테 아얌을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독자 한 분께서 이포스강의 그 빈스프라우트 숙주나물이 정말 맛있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추천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포까지 갈 수는 없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쿠알룸푸르로 해서 이포 빈스프라우트 숙주나물을 체험해보는 걸로 그래서 시켰습니다. 아까 공항에서 택시가 안 와가지고 한 시간 동안 정말 힘들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이 더운에 땀 줄줄 흘려가면서. 그러니까 원래 제 촬영 계획에 술 마실 일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더운데 마시지 않을 수가 없잖아. 말레이시아에서 맥주가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한국 돈은 한 6,000원 정도? 뭐 한국이랑 차이가 없네요. 와, 밤에 이렇게 야시장 잠깐 보는데도 이렇게 더우면 매일 도보 이동은 살짝 힘들 것 같아요. 1월 26일에 30도 이렇게 덥다고. 역시 적도의 힘입니다. 와. 현재 왔으니까 그냥 솔직담백하게, 물론 제 취향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겠죠. 근데 그냥 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음식에 대해서는 정보는 없었고요. 이제 이포의 숙주가 맛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닭고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한 거거든요. 정말 오랜 시간 굶었으니까 그냥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맞고 간장 소스로 양념을 한 닭이네요. 맛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마 칠리 소스 같은데요. 매콤한 소스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어요. 근데 말레이시아 물가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주 절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닭 껍질이라가지고 기름이 많은 부분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느끼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저처럼 좀 기름을 좋아하신다든지 그리고 또 부드러운 고기를 좋아하신다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고기예요. 그리고 사실 닭고기와 숙주의 조합을 생각하기는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숙주가 보통 한국의 집도 그렇고 베트남 집도 그렇고 좀 많이 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숙주가 좀 적시네요. 어쨌든 숙주와 고수까지 얹어서 짜잔! 이국적인데 맛있어요. 별로 호불호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닭 껍질이 좀 기름질 수 있다, 그것만 빼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와, 굿. 여기 지나가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다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이 논란의 조개구이가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사실 핵심이거든요. 랄라 인 슈페리어 숲인데요. 이 랄라 인 슈페리어 숲은 그 이름 그대로 이 조개에다가 특제 소스를 넣고 만드는 요리라고 하는데 이게 맥주 안주로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를 시켰어요. 일단 하나 먹어보죠.
이 맛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커리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살짝 독특한 향신료가 가미가 되어 있고요. 제 입맛은 물론이고 아마 한국분들 입맛에도 그렇게 역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의 코맛과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맛있습니다. 와,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술을 부르는 맛이에요. 특히 맥주를 부르는 맛. 두 가지 음식들을 주문을 했는데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Is it good? Yeah. The chicken good? No, chicken is nice. Good. So good, bean sprouts chicken. It's really good to my taste. And I can recommend it for you guys. Okay, thank you. The food in Thailand is crazy. Yeah. Have you been to Holland before? Oh, no. Oh, still not, but I wanted to go there. I made a video about that Holland 3 years ago. You can find it. And it's my video about that one. Oh, you tried the dumplings? Oh, it's Korean dumpling, but it's related to Netherlands. Okay. Yes, I recommend this video for you.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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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you tried this one? What's the name of this? It's beef. It's beef. Beef with ginger and onion. Yeah. Oh, beef ginger. 소고기 생강. You want to try? May I try? 소고기 생강 조림이라고 하는데. 오, Chinese style. And, is it? Oh, it's really great. And similar with the flavor of Nanzen ones. Nanzen ones is the name of the Chinese food. Nanzen ones. I really like it. Oh. It's similar, their flavor. Oh, good. Yeah. Yeah. 1번 말레이시아 입국 절차는 정말 간소했다. 2번 왜인지 모르겠지만 택시가 잘 안 잡혔다. 3번 잘난 알로 푸드 스트릿은 반드시 방문하세요.